SH공사는 시민주주기업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 방안의 하나로서 앞으로 SH는 시민이 주주가 되는 시민주주기업임을 선포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또다시 비전 선포식을 갖게 됐습니다. SH공사의 3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행복을 짓고 도시를 품는 아주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이렇게 소망합니다. 김세웅 사장님의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공기업 SH 30주년 비전 선포식을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30주년, 미래 30주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공공 디벨로퍼로서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비전 100년 이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가용 택지가 고갈되는 지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균형 발전 목표에 기반한 기존 시가지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되 공공성 높은 도시 개발자로서의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었고, 또한 그동안의 소기의 성과를 이룬 듯 하여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SH공사는 지난 89년 이후에 정말 많은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강남으로부터 또 최근에 상암 마곡에 이르기까지 택지 조성,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안정된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큰 일을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